화이트클리프 12월 재탄도 드로우샷을 써서 건너편 베어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순풍이네요. 순풍길이면 드로우샷을 쓰시는 게 좋아요. 제 생각엔 이쯤 가면 맞을 것 같은데. 맞습니까? 로드를 맞추고 건너편 페어까지. 자, 위험하죠 이게. 근데 그래서 저는 저탄도 드로우로. 순풍이든 역풍이든 저탄도가 더 많이 나갑니다. 알고 계시죠? 이쯤 쓰면 맞을 것 같네요.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죠. 이게 기본이 나이스 샷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 샷이 어렵거나 실패하면은 바깥쪽으로 빠져서 오비 혹은 헤비 러프, 좀 멀리 오면은 러프 그렇게 가네요.